오늘 지리산 2일차 산행 왔습니다. 오늘 최대한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돼요. 이제 지리산은 1박 2일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도 어제처럼 좋은 기억이 있을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즐겁게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지요. 과연 지금서부터 여기를 쭉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참 산 좋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쭉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죠. 보시죠. 아유. 눈을 찔렀네. 눈을 찔렀어. 나뭇가지가. 이럴 수가. 나뭇가지가 눈을 콱 찔렀습니다. 아주 이런 데가 심자리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심자리로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쭉 보겠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사구심을 4채나 봤습니다. 4채나. 이 지리산 자락에서 산삼을 본다는 건 정말 정말 좋은 일인데 참 보기가 어려워요. 쭉 보십시오.
쭉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곳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곳은 잘만 살피면 4959가 여기서 다 버티고 있죠.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직은 안 보여. 아직은 안 보여. 안 보이네요. 안 보여. 아, 참. 잘 보겠습니다. 절대 신산행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면 분명히, 아, 산이 보입니다. 신산행은 무조건 의지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면 지가 보이지.
안 보이겠습니까? 쭉 아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와, 세상에. 와.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째, 넷째, 요 각구, 어린 삼. 여기 삼구, 삼. 야, 이거 뭐야? 야,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삼 같지도 않아요. 야, 이렇게 딸이. 요거 각구도 이렇게 딸이 있습니다. 각구도. 딸이. 야, 딸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각구도 이렇게 딸이 붙어 있죠? 삼구도 이렇게 딸이 이쁘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각구. 요거는 오행.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야, 다섯째가 있어요. 다섯째. 그렇다면 요게 이렇게 보인다면 어? 여기도 있네. 오! 여기. 삼구. 어유. 오, 여기 삼구. 보이죠? 삼구입니다. 삼구.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완전히 은폐가 됐어요. 와, 이거 삼구입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삼구. 와, 세상에. 그렇다면, 이 위에, 이쪽에 쭉 있다는 얘기인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삼구심이 있고, 이렇게 삼구가 있고, 삼구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딸을 달고 삼구 각구도 딸을 달고 또 각구 또 이렇게 각구가 있습니다. 이야, 오, 여기는 오행이 이 안에서 오행이 숨어 있어요. 오행이 요거는 오행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 참 오행이 자라고 있죠? 아. 이야, 여기가, 그렇다면, 이쪽을 조금 더 뒤져야 될 것 같아요. 더 수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더 수색을 하고, 더 수색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야, 큰 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구가 제일 큰 건데, 이제 큰 놈이, 이런데 큰 놈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큰 놈을 봐야 돼요, 큰 놈을. 야, 세상에. 분명히 큰거 4959가
분명히 이쪽에 있을 텐데. 있을 거예요. 참 제가 눈이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잘 보십시오. 잘 봐야 됩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참, 삼구를 또 봤네. 삼구를 또 봤어. 이야, 삼구를 또 봤네요. 이야, 삼구를 봤고, 그렇다면 큰 것이 있다는 얘긴데, 삼구를 또 봤어요. 야,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요건데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요것도 확인해보고. 자, 그럼 조금 더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더 움직여야죠. 더 움직입니다. 이야, 참. 알 수가 있냐. 또. 드디어 사고 봤습니다. 드디어 사고. 큰 놈을 좀 봤어요. 와, 이거 참, 야, 사고 봤네요. 사고 봤어. 사고 보고, 이게, 여기에 또, 각구를 또 보고, 여기에 또, 오행이 있고, 와, 그렇다면, 이거 자꾸 욕심이 생기네. 그렇다면, 이 위에를 더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어떻게 하지? 이거 참, 야단났네. 이거 참, 야단났네. 나를 집에 안 보내네. 나를 집에 안 보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구.
이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서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내려가야 되는 시간, 재심해야 되는 시간 생각해서 욕심을 그만 부리겠습니다. 아, 이거를 재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 자, 그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빨리 재심을 해보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